네, 오늘 4월 29일 비가 오늘 하루 종일 내렸어요. 조금 내렸거든요. 전혀 낚시에 힘든 영향이 없는 아주 달콤한 비였거든요. 조금 늘어서 오늘 낚시를 하시는 분은 또 좋을 수도 있어요. 물이 저렇게 평화롭게 흐르고 있네요. 유속이 있게끔 샥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잔잔히. 네, 이곳은 전부 다 붕어 낚시 포인트예요. 뚝방에 이렇게 차를 좀 세우고 밑으로 딱 내려가면 바로 포인트가 주어져 있죠? 캠핑 낚시하기 너무 좋고, 또 가족들과 함께 캠핑 낚시도 좋고, 또 오랜만에 낚시 와서 낚시하기도 좋고, 또 대물 낚시하기도 좋고, 생활 낚시하기도 좋고, 뭐다 좋아요. 쫙네 위천에 또한 포인트, 목골잠수교를 지난 사직교 라인을 다시 한번 카메라만 담아봐요. 날이 포근하니까 매일매일 그 잎사귀들이, 녹색을 띤 잎사귀들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거든요. 조그만한 잎사귀가 눈을 뜨고 그 다음날 보면 엄청 커졌어요. 한 뼘 한 뼘씩 커져요. 그래서 매일매일 풍경이 달라 보여요. 맨날 보던 그 풍경이 너무 지루해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. 아마 우리 낚시꾼들은 감성이 풍부해서, 와, 하루하루 다르게 또 색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그 나무 잎사귀를 보면서, 또 물량을 보면서. 아, 저기 한분 낚시하고 계시나? 오, 예. 낚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사직교 라인 되겠습니다. 사직교에는 상하 좌우 막 포인트가 엄청 많아요. 너나 나나 다 앉을 수 있는 자리. 깔끔하게 또 쓰레기도 다 정리해서 쓰레기도 별로 없고 착한 낚시. 대문라에서 5분 거리에요. 사직교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. 저기 사직교 보이죠? 짜잔, 바로 이곳이 포인트예요. 바로. 와, 유속 없고 고요하네요. 4월 29일입니다.